1월 30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올해의 영화상에서 안성기 씨는 기자들이 주는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안성기 씨는 우리나라 영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영화배우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는 상을 받으면서 영화를 한 지 62년이 됐다. 징그럽게 오래됐다고 할 수 있다. 오늘 기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영화 기자 선후배들과 형 동생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서로를 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언제까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력 있는 연기자로 오래 하고 싶고 몇 년 안에 본상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I'll be back! 이라고 외쳐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1957년 영화 황혼열차로 첫 데뷔를 하여 아역 영화배우로 활동하였습니다. 임권택, 이장우, 배창우, 강우석 등 한국 최고 감독들과 사회물에서부터 코미디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작업했으며 60여 년이 된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종상, 남우주연상을 비롯해 거의 모든 상을 수상했으며 이번에 공로상까지 수상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 단지 많은 상을 받은 것만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국민 배우라 칭합니다. 그가 출연한 영화에서 수많은 다양한 배역들을 활동했고 친근한 이미지의 배우이기에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촬영장이나 영화제 등의 축제마당이나 충무로 스크린쿼터 저지 투쟁 등 영화와 관련된 어떤 곳이라도 항상 함께하는 분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안하영 선생이 영화 기획자였지만 영화배우를 시킬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의 친구셨던 김기영 감독님이 황혼열차에 아역배우로 출연시킨 게 영화배우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는 대학에서 베트남어를 전공했고 장교를 지원해 베트남에 가려고 했으나 베트남 전쟁이 끝나서 전공을 살려 취직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아역배우 출신이라 영화 4편까지는 무명이었다가 1980년에 개봉한 이장우 감독의 바람 불어 좋은 날에 캐스팅되면서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광주의 비극이 있었던 1980년 바람 불어 좋은 날의 덕배라는 어눌한 캐릭터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없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살아가는 그 시대의 민중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존경은 받지 못하더라도 눈총은 받지 말자라는 생각을 한 그는 그동안 한국 영화가 담지 못했던 이야기와 주제의식을 담은 영화를 주로 선택하게 되었고 좋은 시나리오만 있다면 어떤 영화라도 출연하겠다는 기준으로 인간관계나 출연료 때문에 움직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 작품을 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함께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작품만을 선택했다네요. 셀 수 없이 많은 그의 작품 중 몇 개를 나열하자면 겨울나그네, 바람 불어 좋은 날, 고래사냥, 기쁜 우리 젊은 날, 칠수와 만수, 그대 안의 블루, 투캅스, 헤어드레서, 미술관 옆 동물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실미도, 라디오스타, 써니, 청춘 합창단 등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그는 주연과 조연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여 영화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배우입니다. 그의 이러한 신념과 내면의 성실성 그리고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었기에 지금도 사랑받는 배우이며 존경받는 배우로 국민 배우라는 칭호를 듣는 것 같습니다. 외길 인생의 멋진 표본이시며 제가 좋아하는 안성기님의 공로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그렸던 그림과 함께 올려봅니다. 네이버 캐스트를 참고했습니다.